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살아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참 그것들을 잘 피해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셨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많이 들어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느낄 거예요. 근데 혹시 그 집사님,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른 게뭔줄 아세요? 가장 빠른 거요? 가장 빠른 거 눈? 예? 네? 코? 눈? 눈꺼풀. 눈꺼풀. 아유,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눈꺼풀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 몸에서 가장 귀한 게 눈인데, 맞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맞아요. 감동이에요. 그랬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듦과 어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늘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믿음의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험한 인생 살아가면서도 주님 주시는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을 모셨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면서 눈동자처럼 보호를 받지만 그래도 한번더 점검해야 되는 때가 요새가 아닌가 싶은데,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언젠가부터 운전자들의 필수품이 된 블랙박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분쟁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전문 기업으로 손꼽히는 내 차 안의 변호사 다본다 블랙박스. 회사를 이끄는 윤민경 대표는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제품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경영을 맡아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직 눈물의 기도로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써내려가는 다본다 블랙박스 윤민경 대표의 스토리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네, 다본다 블랙박스 윤민경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본다 블랙박스. 굉장히 많이 광고에서 들어본 이름이고 친숙한 이름인데요.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다본다 주식회사는요,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데, 정말 차량용 블랙박스로서 제조를 직접 하고, 또 유통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데, 세상에 정말 무서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들을 정말 눈동자 같이 지켜보고 있는 다본다 회사입니다. 다 보고 있죠. 다본다 이름 자체가 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다본다라는 걸 어떻게 착안하셔서 이 이름으로 블랙박스의 이름으로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그 창업주이신 제 신랑이 남편이 지었는데 그 블랙박스를 처음 만들어서 저희가 올해 12년이 됐어요. 12년이 됐는데, 12년 전에는 이 이름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블랙박스를 연구하면서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버전들 자꾸 만들면서 본인 생각할 때는 이 블랙박스가 분명히 효자 상품이 될 것이다. 사고를 예방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세상을 또다볼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다본다라는 어떤 그 단어를 생각을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이 이제 다본다가 된 거예요. 근데 다본다라는 이름의 특허를 받는 데까지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요. 다본다라는 이름이 딱그 명서로 쫙 지칭이 되어 있는 그래서 단어가 다 보고 있는 카메라를 다 보고 있는 요구하고 다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게 쉽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역시도 제가 딱 오면서 그 기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특허를 받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정말 세상을 다 보는 다본다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회사 소개하실 때 생명을 살리는 기업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 블랙박스가 네. 그 주는 그 효과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할 때 그 교통연구원이라고 국가 부속 기관이 있는데 네, 네. 교통사고 감소율을 네.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 예, 예. 실제 이제 그 연구 조사한 결과가 한 30% 이상이 예. 감소를 했다고 나와요. 예. 엄청나요. 예, 예. 지금까지 다본다 블랙박스 그 회사가 다본다 블랙박스 출시해가지고 판매한 수량이 약 한 250만 대 이상이에요. 300만 대 가량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전 국민의 한 지금 현재 한 48% 50% 이제 지금 육박에 달려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30% 이상이 다본다 블랙박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런데 차량에도 다 본단다. 목사님도 다셨어요. 네, 다셨어요. 근데 이게 블랙박스라는 게 옛날에는 가격이 비싸가지고 부담스러운데 요새는 정말 아주 그 가격 대비해서 알찬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착한 가격에 좋은 품질들을. 뽑아내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부지 않습니까? 주부다 보니까 사실은 그 전에 고가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자재도 매입하는 게 고가였고 그러다 보니까 제조를 해서 출시를 하는 데까지는 고가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부가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 여자들이 운전하는 경우 또 예. 많잖아요. 예, 예. 그 여자들은 잘 안 사요. 사실은 여자한테 더 필요한 건데.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주부들이 좀 손쉽게 살 수 있는 예. 여성 운전자들이 살 수 있는 예.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가성비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살 수 있는 저가로 공급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쉽게, 쉽게 접할 수 있지.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동차에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가여도 70, 저희가 제품이 70만 원대, 80만 원대까지 네. 있어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남성 운전자들이 대부분 사시거든요. 맞아요. 남자들은 애 낳았을 때보다 더 새 차 그래? 사면 반가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 아, 그러면 나는 목사님은 안 그랬어. 아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라 그러는데 남자들은 자동차 사면 저는 애 달래주는 시간보다 자동차 달래는 걸 그렇게 아유 이 차 이쁜 차 막 이렇게 달래고 뭐 애지중지하게 예. 새 차도 하고 막 그리고 뭐 블랙박스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니까 맞아요. 거기서 어떤 걸 어떻게 달아야 되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 보면 여자들은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운전자에 대해서 아직도 좀 고가운 네, 시선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는 여자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치? 뭐 블랙박스를 완전 증거자료가 되잖아요. 네, 맞아요. 피해갈 수 있고. 예. 예. 저희가 그 상표도 내 차 안에 변호사 다본다예요. 그렇게 같이 받은 이유가 정말로 이 변호사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 많이 들어가죠. 사건 해결하려면 시간 걸리죠. 근데 예. 이거는 정말 그냥 화면만 보면은 모든 사건이 해결이 하나 되기도 없이. 하고 또 이제 우리 여성 운전자들 특히나 남성에 비해서 막 가게 계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저가에 공급하면 예, 예. 또 쉽게 좀 접하면서 예. 사고도 예방할 수 있고 혹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출시를 해서 나올 때 뒤에 스티커 예전에 저희가 그 장혁 씨가 모델을 하셨었는데 네, 네. 스티커를 만들어서 장혁 씨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으로 예. 같이 동봉을 해드렸어요. 그럼 뒤에 붙여놓으면은 정말 이제 뒤에서 운전자들이 볼 때는 아, 저 블랙박스 있는 차네. 그럼 일단은 피해가는 게 방어 운전이 되거든요. 그런 이제 작전을 피기도 하고. 그런데 30%가 줄었다고 하면 네네네. 이건 그 뭐지요? 그 보험회사에서 상주해야 될 일인데. 네, 그러니까 네? 보험 그래서 저희가 가입 블랙박스가 있는 걸 확인을 하면은 보험료가 5% 정도 인하를 또 해주는. 맞아요, 해줘요? 맞아요. 네, 예. 국가적으로 또 그런 정책이 예.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블랙박스 대표 그러면 보통 남자일 거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를 그렇죠. 좋아하고 차에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여자 대표님이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블랙박스 회사들이 대부분 다 남자분이시죠. 엔지니어 출신들이 또 많이 계시고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저는 처음에 원래 그 전공이 교육학이고 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대학에서도 아이들 가르치고 또 유치원 어린이집 요것도 운영도 했었고 그랬어요. 네. 교사로서 일할 때 그때 얘기를 좀 잠깐 해주시죠. 열정이 좀 넘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들 퇴근해도 남아서 일하는 게뭐 이렇게 그냥 뭐 누가 시켜서 일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뭐 12시까지 뭐 밤새고 하는 거를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면서 주경여동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도 사실은 일을 하면서 했었고 공부를. 그거 되게 옆에 사람이 싫어하는 건데, 왜냐면 나는 내 시간에 퇴근하려는데, 먼저 가, 난 남은 일 할게. 그러면 쟨 뭐야, 그렇지. 사장 딸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원장은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원장은 좋아하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질투와 시기가 있었을 것 그렇지, 같은데요. 그렇지. 어마어마했죠. 그죠? 좀 약간 젊은 나이에 처 이렇게 원장님이라는 그 직책을 갖게 됐는데, 몇년 만에요? 교사 생활하고서는 약한 7, 8년, 10년 안 돼서 빨리 간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뭐 돈이 있어서 자기 것을 이렇게 오픈하면은 또 바로 달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제 국공립이라는 산하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 과정이 좀긴 과정인데, 교사 생활하면서 좀 빨리 그 원장 자리를 갖게 됐는데 그 원동력이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정말 그 희열을 느꼈던 게 제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는 그게 너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 존엄성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 느끼면서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것도 열정을 좀 같이 함께 실을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예. 대단한 열정이네요. 그런데 그 힘듦 속에 있었지만, 그러면 그 힘든 과정 속을 통해서 어떻게 원장까지 되셨어요? 교사를 하고 원감이라는 직책을 한 3년 만에 달았어요. 교사 시작하자마자 3년 내에 원감이라는 직책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서 주경야독하고 원장을 하기 위해 뭐 대학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좀 약간 이렇게 교사들 사이에서 이간질이라 그러죠. 여자들끼리. 뭐 이제 이런 거 있으면 좀 약간 억울한 누명을 좀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가 이제 시간이 며칠 흐르고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뭐 나의 잘못이 아닌 걸로 다 밝혀지긴 했으나, 제가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자꾸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두고 나왔어요. 이제 거기 이제 원장님이나 거기 또 위탁제 교회였는데 목사님도 만류를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그냥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간절해서 퇴직을 하고 나왔는데, 정말 기도한 지한 며칠 안 돼가지고, 그 공채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제가 또 지원을 하게 된 거예요. 예. 나이가 젊으면 이 기센 엄마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잘 이렇게 됐어요? 대기자 막 1,000명씩 아, 됐고. 진짜요? 그 유치원에 들어가려고? 네, 우와.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뭐 애도 안난 미스가 어떻게 어린이집을 그렇죠. 운영을 하냐 해가지고 뭐 인터넷에 막글 엄청 올라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애를 안 키워봐서 그래. 이런 얘기 엄청 많이들 하죠. 근데 그냥 묵묵히 1년은 대립하지 않고 정말 그 프로그램하고 열정으로, 그러니까 정말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아이들 맞이할 준비하고 또다 가고 이후에 교사들까지 다 집에 가고 그리고 퇴근하고 일하고. 이렇게 1년을 묵묵하게 생활을 하면서 그냥 프로그램 개발에만 열중을 한 거예요. 계속 아이들을 위한 조금 더 나은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유치원에도 요새 들어가면 이렇게 댓글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좋은 글만 올라와 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아, 그럼요. 처음에 아,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요? 결혼도 안한 여자가 무슨 어린이집 운영을 하냐, 아이들을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젊은데, 뭐 사사건건
렌트집에다가 이제 그러던 중에 정말 그 악성 댓글에 이 힘이 어떤 위대함을 가졌는지 제가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막 살이 정말 지금도 뭐 아이 낳고 난 살이 아직 안 빠졌지만 그 1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매일 이제 먹는 게 이제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받았어요. 네, 그랬는데 1년 딱 지나고 나서 1년에 졸업식을 딱 치르고 나니까 어머님들이 인정을 하시고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고 저희가 위치가 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구의 약수동이라는 곳이 딱 그 중심이었거든요. 또 이제 사실 뭐 그 약수동이 강남 2세대 엄마들이라 그래가지고 어머님들의 교육열이 엄청 높으셔요. 네. 네. 근데 프로그램이나 이 여느 유치원을 가봐도 훨씬 더 나은 프로그램이다. 영어 유치원 뭐 이런 데 강남 어머님들 많이 보내시는데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다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죠. 이제 실력으로 인정받고자 열심히 뛰었던 거고. 그 악성 댓글은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인들이 당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윤 대표님도 받으신 건데 네. 그때 그 억울함을 좀 어떻게 풀어나가셨어요? 매일 뭐 프로그램 개발이다 일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제 목사님 찾아가는 제일 만만대는 거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주시는 말씀 가면은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푸는 방법은 말씀으로. 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억울함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마음을 생각해봐라. 너의 그 고통은 비할 바가 아니다. 정말 제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때는 뭐 고소 고발 막 이런 것도 생각했었고 또 막 그 정치 1번 가잖아요 중구가 어린이집 원장 국공립 원장 되는 게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 동네가 근데 하면서도 그 세력들이 어마무아했거든요 정치적으로도 근데 그것 또한 막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막 정말 한을 품게 되는데. 그 정말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네가 남겨둬야 된다. 하나님 방법대로 뭐든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 목사님 늘 주셔가지고 정말 힘들 때마다 찾아왔던 목사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거는 목사님이 주셨던 안내해 주셨던 그 성경 말씀이 저를 좀 지탱하게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원장 하시다가 왜 갑자기 이쪽으로 뛰어드셨는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예. 사실 창업주는 저희 신랑이고 블랙박스의 창시자라고 다본다 블랙박스에서 다본다 회장님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세요. 근데 사실 제가 선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 보자마자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얘는 나의 파트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반자라는 역할을 사업 파트너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집 그 운영으로 할 이게 포지션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을 자기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권유를 하는데 저는 제가 진짜 뭐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고 이게 달려온 그 길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도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겪고 나서 안정기에 들어가 있는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꾸 이제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저희가 위치가 언덕 쪽에 있는 어린이집이었어요. 물론 아이들이 생활하기엔 너무 좋죠. 산 밑에 있고 이런데. 거기가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사고가 일어난 거에 대한 어떤 그걸 보면서 블랙박스의 필요성도 제가 봤고, 그 무렵에 이제 뭐 연구원 결과들도 봤고 이러면서, 아, 이거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어떤 또 다른 통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네. 너무 감사했던 거는 정말 댓글 달고 욕하시던 분들이 팬이 되셔가지고 막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게 된 건데 제가 떠나는 날 많이 울고 지금도 연락하고 해요. 아이들도 하고 많이 커서. 근데 저쪽에서는 내 파트너야 생각해도 나는 아닐 수 있는데 그냥 그렇게 오케이 하신 거예요? 진짜 아주 심사숙고했죠. 맨날 얘기하면은 아니다 나는 교육제의 길이다 막 이렇게 계속 하고 했는데 더 크게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다본다에 와서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남편이 또 생각한 거 뭐냐면 너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그냥 단지 유치원을 운영하는 거냐 아니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네가 일조를 하고 싶은 거냐. 그때 그리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세상적인 얘기들로 막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결혼을 하면서 이 사람 전도를 해야지라는 마음도 되게 간절했고, 그리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에 굉장히 그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하는, 저를 설득하는 데가 큰 키가 됐던 거죠. 네. 선교직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남편이 네. 그 아내에게서 그 사업성을 본 것 같아요. 잘할 것 같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권유했겠죠. 그런데 이제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대표가 바뀌었지, 그것도 여성이지,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지, 교육 쪽에서 일했던 사람이지. 좀 처음부터 좀 거부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맞아요. 엄청난 거부감이 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린이집 운영을 할 때도 국공립이라는 어린이집은요, 종교의 특색을 띌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그, 우리 그래서 위탁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목사님들 참 예뻐해 주셨던 거는 되게 당당했어요. 뭐 그냥 민원을 넣고 고발을 하려면 해라. 그 저는 교사들이 오면 일단은 나 월요일마다 큐티한다. 매일 그 우리가 매일 그때는 이제 교사들은 매일 아침마다 회의를 했는데 할 때마다 뭐 말씀하고 기도를 연다. 선포하고 교사 채용을 하고. 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실행을 했죠. 그래서 아주 크게 뭐 잡음이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지켜주신 것 같아요. 뭐 민원 한 번도 없었던 거고. 근데 제가 이 회사 왔을 때도 다 본다라는 이름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기업인데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다. 나는 이 모토로 나는 이 회사를 운영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신랑한테도 그렇게 선포를 했죠. 나는 이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거기는 불교 신자 뭐부터 시작해서 많지 않습니까? 예. 또 회사는 그때만 해도 직원이 뭐 300명이 넘었으니까 예. 얼마나 뭐 이제 대표가 새로 왔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 기도하지 않으면 이곳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제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들 얘기를 좀 들려주시겠어요? 사업을 하러 이제 일반 기업에 가니까 제 공부한 게 아무런 그게 없는 듯한 그리고 매일 뭐 저 사람 가르치려고만 해 막 이런 생각 이론과 현장이 다른 그때 이제 사실은 또 회사를 또 맡으면서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도 제가 이렇게 놀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2월에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그 과정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가지고 뭐 진짜 놓고 싶은 심정이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었었죠. 예. 그럼 회사가 큰 위기를 맞은 건가요? 아주 다본다 주식회사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14년도에 들어갔는데 뭐 1년에 연매출이 1000억 가까이 뭐 나오고 정말 뭐 다본다 블랙박스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고 초등학생들도 노래를 부를 정도로 광고가 뭐 많이 나갔던 것이고 뭐 300만 유저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규모라면은 정말 중소기업 중에 중견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이었는데 위기를 맞게 된 시기가 제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왔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타기 딱 좋은데. 네. 어떤 사고가 벌어졌냐면 이제 제가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보였던 구멍이 난 곳들도 좀 보이기도 했고 업무 누수, 제조를 하다 보니까는 자재 이런 부서들도 좀 보이기도 했고 그 무렵에 그 전년도부터 대기업 이제 제가 말하면 알만한 이제 기업인데 대기업하고 같이 코어를 해서 홈쇼핑하고 이런 매출도 같이 하면서 한 500억 이상씩 뭐 매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뛰고 있었던 중에 14년도 7월에 제가 입사를 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계약 해지 통보가 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내 사정에 의해서 자기네들 그 그룹사 감사로 인해서 더 진행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들과 같이 코어에서 하기로 한 어떤 플래너가 있었을 테고 가격을 그래서 책정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에 어느 정도 뭐 10만 대, 20만 대씩 책정했으니까 단가가 훅 내려갔을 텐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쑥 빠져버리니까
이걸 올릴 수는 없고 시장은 흐트러져 있고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말 진짜 기업이 무서운 게 자기네들 생존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금액이 이제 뭐한 30만 원대에 우리는 이렇게 사양이 높은 걸 팔고 있던 거를 그냥 막 인터넷에 자기네들 뭐 덤핑 처리하듯이 뭐 10만 원 미만으로 7, 8만 원막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다본다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제조를 직접 하고 있었던 그런 곳들이 구멍이 나고 뭐 물론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다 잘했지만 몇몇의 소수가 뭐 이제 나쁜 짓을 좀 하다가 또 걸리기도 했고 또 그리고 업체들이 저희가 한약 700군데 정도의 다본다 간판이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그 간판이 달려 있는 곳이 다본다 제품을 팔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몇몇 직원들과 조인해서 뭐 뒤로 빼돌리는 뭐 상황도 벌어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갑자기 이제 믹스돼서 이게 이제 돌출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회사를 또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대표가 왔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벌어지고 또 직원은 이제 정리해고에 막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럴 이러기다 수밖에 없는. 보니까 저에 대해서 이제는 막 감정이 안 좋게만 그렇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오해가 쌓이는 거죠, 서로. 이제 그렇죠. 왜냐면 전 직원을 다 내가 소통할 수 없으니까 오해가 불거지면서 눈덩이가 됐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렇다고 일일이 뭐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말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밖엔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제가 그 상황에 계속 이어져 가면서 제가 2월, 11월에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7월에 들어와서 그 상황을 겪고 7, 8, 9, 10월 이제 11월 막달 되면서까지도 근무를 하고 낳는 날까지 그래서 양수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사이에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하혈도 몇번 하고 또 사실 제가 장혁씨하고 광고를 같이 찍다가 또 그때 그러면서도 또뭐 피가 쏟아져가지고 또 병원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 뭐 너무도 많은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게 원장을 할 때도 인터넷 댓글에 근데 그거는 정말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고통도 아니었던 거예요. 더센 것들이. 인터넷에 뭐그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뭐또 심지어는 사실은 다본다를 계약을 해서 다본다의 서비스를 하기로 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면서 어떤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들이 벌어진 게 다본다가 다 덮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뭐안 되니 이런 소문까지 돌면서 그러면서 이제 위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글에 어떤 그 분이 아이까지 이제 거론을 하면서 글을 쓴걸 보고서는 그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주저앉고 119에 실려간 거예요. 기절을 한 거죠. 이제 너무 아이까지 충격을 건드린 해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건드린 거에 충격이 크죠. 지금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오늘도 사실은 아이가 아픈데 그냥 나왔는데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에 나 대한 건드리는 건 괜찮은데 아이를 건드리면 정말 치솟잖아요. 속 안에서 뭔가가.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정말 지금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매일 눈 뜨면은 스펙타클한 막 정말 익사이팅한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 아침 딱눈 떠서 회사 출근하면 또 사건이 벌어져 있고 또 사건이 벌어져 있고 이런데 아이에 대한 그거는 정말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법무팀이 그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이제 누군지 추적을 하고 그걸 내려야 되니까. 나중에 이제 뭐 알게 됐는데 직원의 친구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결국에는 사과도 받고 이제 자기도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만약에 또 이제 소비자였으면 또 다른 또 분쟁이 그렇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좀 치유를 받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상처를 준것 같아요. 태어나가지고 좀 많이 아팠어가지고. 그게 더 마음이 근데 그 아프죠. 어려움이 그 대표가 된 후에 얼마 동안 지속됐어요? 사실은 뭐
계속이죠. 계속이었는데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 지금도 사실은 가슴이 참 아픈 게 아까도 말씀드린 그 대기업의 횡포라고 제가 하는 게 그들은 그들 살 것만 생각하지 우리 중소기업이 죽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내돈단 1원이라도 못 받은 것이 가장 크지. 같이 윈할 수 있는, 왜냐면 다본다로 인해서 번 날이 더, 번 금액이 더 많을 텐데도, 뭐, 200억을 벌었어도 단돈 뭐 2억이라도 손실이 되면, 20억이라도 손실이 되면, 이제 그걸 못 견디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해소를 해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흘러흘러 가면서, 한 아이 낳고 직후까지 좀 계속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기업 회생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권유를 본인들이 직접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될 때까지는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최악의 상황. 정말 급여도 제때 못 나갈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악한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상황에 선택하는 게 대표가 그건데 그래도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올 때까지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어요. 무단히 노력을 하면서 가족들한테까지 또 피해를 주게 됐죠. 그러면 가족들한테 피해 준다는 건돈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돈 문제가 예. 건강까지 이제 해치는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빠 저희 친정 아버님 입장에서는 평생 기도하시면서 그냥 고이 고이 기른 딸이 교육 쪽에서 이바지하고 평생 살줄 알았는데 어느 갑자기 남편과 사업한다고 하더니 가서는 막 진짜 매일 힘든 걸 겪고 왜냐면 이제 뭐 기사도 보고 또 이제 돌아가는 걸 이제 보시잖아요.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면서 살아보지 않았던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렇더라. 막 다른 건다 주더라도 직원들 급여가 안 나간다니까 가슴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날 신랑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덩치 크고, 정말 진짜 언제나 용감무사한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한테 상의를 했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 그냥 검소하게 평생을 사신 분인데 집을 다 정리를 해서 주시고 또 이게 신부전을 앓고 계셨는데 그 수술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연대 그 경영대학원 입학 합격 통지를 받고 그때 이제 제가 준비했던 등록금도 다 직원들 급여로 주고. 근데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는 막, 직원들 급여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막 떠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직원들은 많은 오해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회장과 대표가 돈을 어딘가에, 뭐 강남에 건물에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있을 거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낸다. 업체들도. 근데 사실은 우리 신랑이 너무도 검소한 게 급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정말 지금도 뭐 구멍난 양말 신고 다니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런 오해에 오해가 막 계속 덮어져 가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망은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남편? 왜냐면 내가 그냥 유치원에 그렇지, 있었으면 캐슬러, 그렇지. 내가 이 꼬로 안 보고 나도 먹고 살수 있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전혀 안 하셨어요? 원망이라기보다는 그냥 좀안 됐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에 이불이 막 20채씩 있었어요. 직원들과 동고동락 하면서 50이 아이고. 넘도록 같이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 내 거를 챙기고,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본다와 자기가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하고, 돈이 어떻게든 다본다에 더 불릴 수 있는, 기업을 살찌울 수 있는 것만 고민을 하고, 또,
블랙박스를 연구하는 거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용이하게 쓸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좀 들고 다니면서 하면 좋겠다. 막 그래서 제품 개발하고 이게 이제 그 사람의 낙이니까 그거 보면서 제가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저 사람한테 외치면 저 사람 전도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그때도 많이 했고, 예. 처음부터 신앙인하고 결혼한 건 아니네요, 그러면. 예. 제가 막그 결혼하려고 애를 쓰진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기도하던 게, 이 양이 어차피 결혼하려고 생각해서 결혼시키실 거면 안 믿는 배우자 줘라. 그렇게 주시면, 용감하셨네. 네, 그렇게 주시면 제가 전도를 하겠다. 네, 그 사실 제가 대학원도 동국대학교 대학원을 나왔어요. 사실은 그 학교도 불교 스님들하고도 막그 성경 가지고 분쟁하고 전도도 하고 접해서 스님이 막딴 데로 도망도 가시고 그게 좀 약간 기질이 그런 그래서 하나님 그 남편도 예. 그 남편은 한 10년 넘게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 결혼 처음 그 승낙하실 때너 언젠가는 교회 갈 거지? 네 이렇게 해서 그 한마디 들으면 됐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가기 힘들어 전도하기 힘들어 이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매일 뭐저 교회에 데려다 주면 본인은 사우나 갔다가 끝날 끝나면 딱 때. 시간이 그렇게 맞잖아요. 그렇게 데리러 오고 그랬는데 아이를 힘들게 가졌어요. 근데 사실은 빨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병원에서 그랬는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이를 주신 거예요. 네, 정말 기도를 2달 동안 했는데 그게 주신 이유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가 그 겪을 고통을 생각하면은 이 아이를 보고 위로를 받아라 라는 뜻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아이가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네네. 아이 때문이라도 잘 견디자 이렇게 하셨겠네. 그리고 또 전도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투정 부리고 투덜거리고 이렇게 하는 게 복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남편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막 투덜거리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망한다기보다는 감사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뭐 새벽재단 사실 저는 아침에 아이 때문에 못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일어났어도 못 가잖아요. 그냥 뭐 인터넷으로 보고 새벽 예배 그러는데 신랑은 2시간 3시간 자도 가요. 새벽 예배를. 정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게 평안하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럴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잘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을 한 거잖아요. 다분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업이었기에 그 어려움 잘 극복하고 뭐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일 많이 있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 힘든 과정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게, 그 회사의 주주가 전 대주주, 이제 우리 신랑이 명의신탁을 했었는데, 그분이 무속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영적 싸움을 엄청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분쟁 이런 거는요, 사실은 해결하지 못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 겁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회생이라는 것도 겁 없이 도전하고 잘 끝냈던 것 같고 지금의 생각에서는 그런 힘든 과정이 다 하나님 주셨던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너가 이 산을 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 예, 있었어요. 근데 홈쇼핑 방송이 다본다가 2014년 15년도 초까지도 했었어요. CJ 홈쇼핑에서는 한 달에 뭐 10억, 20억씩 자기가 사입을 해서 팔 정도로 정말 정말 잘 돼서 몇백억씩 하는 거는 기본으로 했었는데 딱 작년 1년 동안 회생하는 동안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문을 두드려도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대표가 직접 그 홈쇼핑 방송사 MD를 찾아가서 미팅을 요구하고 나 방송 좀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아, 네 대표님 뭐 언젠간 해야죠 다시 해야죠 그렇게 뭐 200억 300억씩 했던 사람들이 돈벌 때는 뭐 요하지 않아도 막 해달라고 방송 막 일정 잡는데 내가 두들기니까 안 된다 조금 더 봐야 된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응답이 왔었어요 어느 한 곳에서. 근데 왜요? 거기가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중소기업
시청 이렇게 중소기업들 좀 살릴 수 있는 그 방송이라 해서 공영 홈쇼핑 방송. 그래서 저희가 그 무렵에 서비스도 조금 뭐 힘들다라는 얘기를 막 듣고 있었던 중에 중소기업 유통센터를 통해서 콜센터나 AS 업무도 정상화 시켜서 이렇게 돌입이 됐고 또 공영 홈쇼핑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 첫 방송한 게 매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홈앤 쇼핑이라고 중소기업을 또 돕는 쇼핑이 유명하잖아요. 그 홈앤 쇼핑 대표님 또 되게 감사한 게 런칭할 때는 조금 우려하시다가 런칭하자마자 대박 행진이 이어져가지고 계속 매진으로 지금 쉬지 않고 방송을 주마다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그간의 고통을 좋은 인연들로 이렇게 맺어져가지고 저희가 방송의 결실을 맺지 않았나. 좋은 인연 최근에 굿TV하고 MOU 맞으셨다는 그건 뭐예요? 아 저희가 굿TV 사장님하고 우연찮게 이제 뭐 이렇게 인연이 이루어져서 자기가 만들어졌는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 뭐 이렇게 서로의 정보를 듣고 만난 게 아니고 사실은 만났는데 영적 전쟁을 진짜 심하게 치르고 온 얼굴이라고 그러시면서 근데 승리하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죠. 그러면서 아, 사장님께서 뭔가 영적으로 보시는 어떤 영안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굿TV가 그 세계적인 복음 방송이 되고자 하는 어떤 뜻과 더불어서 다본다도 정말 하나님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게 제 지금 바람인데 그런 선교하는 일에 함께 동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MOU 체결을 하면서 선한 사업을 같이 함께 하자. 잘하셨네요. 대표로 취임하셔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좀 보람 있는 일들 있으시지 않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아, 그 장애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언어장애. 그래갖고 사건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젊은 사람이었나 봐요. 청년하고 분쟁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분이 SD카드를 이렇게 동강 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덮어 씌운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이 SD카드는 문제가 확인이 안 되고 이 사람 언어가 버벅대고 말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가해자가 이제 가해자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반대가 된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다본다 대표님이 그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그게 이제 어디서 방송을 보셨나 봐요. 그리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때 회사에 원래 이제 이렇게 소비자하고 저를 만나는 게 조금 이렇게 막 용이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소비자들이 자주 볼 수 있게끔 서비스 센터를 2층에다 놓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소리를 들으려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래서 또 우연찮게 그분이 또 저랑 바로 오자마자 만나셨는데 해결해달라고 이것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술 우리 그 차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복구를 시켜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억울한 누명을 해소를 하고 뒤에 이제 뭐 음료수를 사갖고 오셨더라고. 야 작은 것에 감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에 막 뭐가 생기셔서 계속 좋은 일 하시려고 애쓰신다면서요. 네. 아,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또 국민일보 그 여성 CEO들 포럼을 만들어서 그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뭐 조찬 기도회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선한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서 만나 뵙게 된 분이 이제 소개를 받아서 또 어떤 모임에 가게 됐어요. 회장님 소개로 갔는데 사단법인 공공협력원이라고 해서 되게 직업이 다양한 분들이 모이신 분들이세요. 뭐 전문직의 변리사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기업체 사장님도 계시고 알만한 이제 기업분들도 계시고 다 계신데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선한 사업을 해서 얼마 전에는 모자 가정 돕는 일을 이제 그것도 홈패션 쪽에 유명하신 회사 그 대표님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전달하는 것도 했었고 또 그 교도소 청소년 아이들 거기 이제 저희가 매주마다
그 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과 새로운 세계의 도전과 뭐 이런 커리큘럼을 또 제공해 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또 가게 되는데 그 여성 CEO 포럼에서 사단법인을 또 출범을 해서 같이 또 동반돼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많으시네요. 예. 일이 많으면 기도 제목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아, 지금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하나님 존재를 제가 널리 알리고 선포를 하는 게 제 사명인데, 우리 신랑하고도, 다문다가 어느 날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고, 또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면 우리 둘은 선교하러 다니자.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 둘한테 이런 매일같이 사건과 이런 것들 주시는 게 그 간증하러 다니라고 나한테 뭔가 주신 메시지지 않겠냐 해서 둘이 이제 신학 공부하자고 지금 손 붙잡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구티비도 하나님 기업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본다라는 기업도 하나님 기업이다 해서 정말 하나님한테 정말 알맞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윤 대표님 가장 좋아하는 찬송 어떤 찬송 있어요? 아, 제가 우리 아이를 그 힘들 때 임신했을 때 힘든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때도 들려주고 지금도 잘 때 매일 들려주는 찬양이 그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그 오래된 찬양인데 그게 제가 그 일을 할 때, 유치원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직원이, 선생님이 이제 그걸 들려주면서 얘기를, 히스토리를 해주는데, 제가 그, 가사말에서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또 생각하시고, 이제 열매를 맺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이한테도 너의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주셨는지 모른다. 하고 이제 항상 늘 들려주죠. 네. 그러면 오늘 그 찬양 저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본다에 우리 윤 대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목사님? 다본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 안에 유혹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는 그 의식이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눈치 보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쁨 뒤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했던 얘기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애들이 몰래 이렇게 나쁜 짓을 하면 엄마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셔. 그 말을 애들이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건 오히려 경외할 수 있어서 마음이 참 좋은 거 아닌가라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은 정말 따뜻하거든요. 우리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들으면서 저희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으셨네.